함께 채쳐서 준비합니다. 크럼블을 만드는 방법 중 오늘은 크레마주 혹은 크림법이라고 하는 제법을 이용할 건데요. 이어서 섞어줄 건데요. 마스카포네 치즈와 생크림은 서로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크림에 마스카포네 치즈를 넣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치즈가 겉돌고 잘 섞이지 않습니다. 하나는 1cm 두께로 슬라이스한 후에 반으로 잘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. 바닐라 크럼블을 흩뿌리듯이 가볍게 뿌려주시고요.